오늘도 역시 감코의 권현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승점 무려팀 경주 한수원, 윤영글 골키퍼, 백호의 서아리, 김혜영, 손다슬, 박세라, 앞선의 박예은, 손윤희, 아스나, 그리고 최전방에는 김상은과 나희, 김인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수원도시공사의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전하늘 골키퍼, 수비의 추효주, 서예진, 최소미, 김두리, 수비형 미드필더의 지선미, 권은솜, 앞선에 문미라, 전은하, 사와코 선수가 위치해 있고요. 최전방에는 김윤지가 위치합니다. 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녹색 유니폼의 경주 한수원, 화면 오른쪽 푸른색 유니폼의 수원. 기대가 되는 오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윤이 짱이라고 또 달아주셨는데 그 손윤이가 밀고 들어갔고, 아 네. 하지만 그 전에 차징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나희 선수. 아, 지금도 잘 버텨줬지만 역시나 김인지도 잘 버텨주고 또 뺏겼습니다. 권은솜. 네, 슛! 좋아요. 높게 떴습니다. 아, 네, 지금 너무 좋았습니다. 자, 네. 권은솜 선수가 이렇게 잘라 들어가는, 저희가 뭐 관전 포인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실수를 줄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 손윤희 그대로 잡니다. 네, 높게 떴습니다. 손윤희 선수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쉽게 정말 살짝 넘어갔거든요. 네. 자, 거의 종이 한 다섯 장 차이였던 것 같은데 다시 보시죠. 잘 때렸어요. 네. 자, 스핀도 굉장히 잘 들어가면서, 아 그러나 살짝 떴네요. 네, 하지만 이 손윤희 선수 이제 궁금해집니다. 네. 케이커는 문미라. 네. 직접 갑니다. 하지만 바깥쪽이었습니다. 네. 양 팀 모두 계속해서 점유율을 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자, 이번에도 추여주 잘 제껴냈습니다. 추여주! 네, 정면이었습니다. 나이스. 네, 이런 장면이 추여주 선수의 장점이죠. 네. 지금 오버래핑 자체도 너무 좋았고요. 그것을 이제 추여주 선수에게 전달된 패스 역시 걱정의 댓글. 제가 진짜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 네. 이 장면 보고 이어가죠. 문미라! 하지만 슬라이딩 태클로 손다슬 선수가 잘 저지했습니다. 빠내고 있는 수원도시공사. 크로스 연결. 자, 갈 수 있나요? 네, 그대로 슛! 벗어납니다! 왼쪽! 아, 지금 또 제가 아는 박기령 감독 역시도 굉장히 그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추효조와 김인지가 맞붙어 봤는데, 아, 뺏어냈어요. 네, 올려줍니다. 네, 과연! 슛! 골! 원정팀이 먼저 웃습니다. 전은아! 네, 지금 아 너무 좋은 슈팅 장면이었고요. 그 올라갔던 그 크로스 자체도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박기령 감독 얘기를 하자마자 전술이 적중하는 모습.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은아 선수 정말 감격한 듯한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분위기는 내주면 안 됩니다. 자, 울다 웃으면 엉덩이에 털이 난다고 하는데 울다 웃었어요. 네, 지금 최수 선수가 이렇게 오버래핑을 끊임없이 시도했던 것. 네. 이것이 첫 번째로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물론 이 김인지 선수가 좀 등을 지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이 패스가 지선미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지선미 선수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전은아 선수의 머리에 완벽하게 갖다주는 그런 크로스가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확한 배달이었고요. 자,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추효주 선수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김인지 선수의 실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은아 선수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날리면서 시도했던 이 헤더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러나 오늘 이 사와코 선수의 압박도 굉장히 눈에 띄네요. 문미라. 네. 땅볼! 네. 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문미라 선수도 확실히 이 그라운드가 조금 미끄럽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흘러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김윤지 선수가 대포 한 방을 날려봤는데 바깥으로 향했고요. 코 선수가 오늘 압박을 통해서 공격을 잘 끊어내주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배달됐고요. 네. 네. 없다. 그러나 깃발이 먼저 올라갔었죠. 네.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좋은 킥이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잘 보고 들어갔던 문미라 선수였어요. 자, 하지만 선수들은 사실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끝까지 압박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지금 사실 이러한 지금 킥을 통해서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도 뒤쪽. 자, 붙여줬는데 나이. 네, 나이. 오, 골대 맞았습니다. 어, 지금 자, 정말 완벽한 가장 완벽한 크로스였어요. 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크로스들의 그런 조금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가장 완벽하게 이 나이 선수를 겨냥을 했고요. 근데 이것을 전하는 선수의 정말 굉장한 선방이었습니다. 그런 박예은의 코너킥. 오른손을 살포시 들었고요. 가까운 쪽을 봤습니다. 네! 자, 지금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지금은 빨려 집중력이 굉장합니다. 자, 이번 코너킥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홈팀 경주한 수원인데 자, 아스나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자세를 맞춰냈거든요. 네, 그거 한 차례 이 추여져서 그 경기 자체를 보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나이가 이겨냈고 열립니다. 네. 오른쪽 선택 네, 슛! 도망갑니다! 야, 경주한 수원 이번에도 놓치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또 한 번 완벽한 찬스가 나왔거든요. 네. 지금 나이 선수가 일단 처음에 그 공을 지켜내는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네, 드리블 굉장히 길게 가져갔고 이것을 또 만들어냈고 김상 선수가 공을 한 번에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여러분들, 박수가 필요할 자신보다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선수에게 내주는 네. 오늘 빵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네. 자, 이번에도 문비라 정면 아직 있습니다. 자, 아스나 선수가 걷어내게 네, 지금 전은하 선수의 완벽한 패스 능력이었거든요. 네. 문미라 이번에도 올려줬고 네, 지금은 반칙입니다. 네. 코스로 갔는데 경주가 몰아붙이고 있어요. 박세라 안쪽 투입됐고요. 네, 도라도 슈팅! 도망갑니다! 네, 오늘 전하늘의 날입니다. 네, 정말 지금 몇 개째입니까? 다시 보시죠. 네, 이렇게 김상 선수에게 공간이 생겼고 김인지 네, 뒤쪽으로 는 볼. 네. 아, 그러나 바깥쪽이었습니다. 네, 약간 경주한 선수들이 조금은 급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전은하 선수의 멋진 헤더골로 원정팀 수원도시공사가 앞선 채 스코어 그런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전을 수원 입장에서 약간 요약을 해보자면 두 전시가 다 했습니다. 아, 그럼요. 정말 전한을 선수와 전은하 선수 정말 이 다시 좀 근육 쪽에 무리가 되면서 다시 이제 또 몇 경기를 쉬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경주한 선의 프리킥. 네. 자, 복잡한 여민지 스코일틴. 네, 지금 여민지 선수 그 PK 득점 이후로 꾸준히 이 득점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아, 이번에는 친정팀을 상대로 결국에는 득점을 또 한 번 성공시키는 여민지 선수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 입장에서는 또 김두리 선수가 다친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쉬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민지 최근 좋은 감을 후반전 들어오자마자 이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 수원 수비 선수들이 오프사이드에 대한 판정에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장면인데요. 이제 역전을 향해 갑니다. 자, 일단은 주심은 득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아스나 선수가 떨구어주는 과정에서 자, 수원의 수비진들이 자, 앞서 있지 않았느냐 자, 이런 항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화면상으로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네. 자, 하지만 경기는 일단 이어지고 있고요. 여민지 선수의 득점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번 시즌 네 번째 득점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9라운드에서 세종과의 경기에서 이 PK 득점을 하나 만들어 냈었는데요. 과격한 모습 그리고 좀 이제 감정적인 그런 감정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자, 일단은 수원의 코너킥이 선언됐는데 부상은 안 됩니다. 부상은 안 된다고요. 띄워줬습니다. 네, 골대 맞았고요. 네, 지금은
박기량 감독의 용병술이 적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우코 선수가 골대 맞고 나온 세컨볼을 그대로 꽂아넣으면서 다시 도망가는 원정팀 수원도시공사 스코어 2대1입니다. 네, 지금은 일단 킥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이 골문 쪽으로 바짝 붙여줬기 때문에 뭐 윤영글 선수도 점프를 뜨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골대를 맞고 뒤로 흘러버렸거든요. 네. 네, 지금 다시 보시면 킥 좋았고요. 골대 맞고 뒤로 나온 것을 정말 너무 정확하게 침착하게 득점으로 만들었던 사쿠 선수입니다. 아, 그런데 사실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네. 사쿠 선수 앞에 선수들이 많았는데 대단합니다. 일단 이 공이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약간 이 공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굉장히 공중공중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김상은에게 떨어졌는데 네, 과연! 막아냈습니다. 자, 사실 슈팅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코스가 꽤나 날카로웠거든요. 그렇죠. 정말 지금 이 전하늘 선수가 어느 정도 이 자신의 방향에서 오른쪽에 이제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꺾었던 박예은 선수의 기가 막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주심이 또 항의가 격렬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주기 위해 네. 터치라인 가까이 갔고요. 자, 이 장면인데요. 자, 일단은 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사실 점프를 하는 과정에서 역전, 손이 붙어 있긴 했습니다. 네, 손이 붙어 있었고 이제 약간 이제 좀 몸이 커지거나 이제 그것을 좀 손을 대거나 약간 그러한 동작이 아니라 피하고 있는 동작에서 몸에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혜지 붙여줍니다. 높게 가는데요. 자, 미국합니다만 네. 김두리 선수가 거의 골 낮은 크로스 수비가 먼저 맞춰냈고 자, 세컨볼 이어받았습니다. 김혜지 오른쪽으로 열어줬고 크로스 이번에도 올라가는데 네. 바깥쪽이었습니다. 나희 정말 많은 찬스를 맞이하는 경주입니다. 네. 자, 이 장면인데요. 잘 붙여줬어요. 네. 크로스의 구질도 굉장히 좋았고 네. 정말 유연한 동작으로 슈팅. 네. 자, 지금도 문미라 기교를 한 차례 부려봤는데 오. 네. 기회예요. 네. 열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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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걸 놓칩니다. 전은아. 지금은 전은아 선수가 다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네. 말 그대로 다 만들어냈는데 골문 안쪽이 아닌 윤영글 골키퍼 다리에게 건넜습니다. 다시 보시죠. 네, 이 잘라내는 거 좋았고요. 문미라 선수가 같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후에 추 어느 팀에게 기울이게 될지. 자, 지금 패스 좋습니다. 이네스. 네, 빨라요. 넘어졌는데 자, 일단은 경기 이어집니다. 현슬기. 네, 현슬기 크로스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최소미. 네, 현철기 선수도 이렇게 과감한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네스 선수의 넘어진 장면인데요. 자, 우리 선수들 자, 장면들에 있어서는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리킥 멀리 띄워줬네. 네, 지금은 기뻤죠. 오, 네. 오, 그리고 윤영글 골키퍼와 플레이 기회가 막판으로 갈수록 더 중요하겠죠. 빠르게 네. 갑니다. 붙여줬는데요. 네. 머리에 맞추긴 했습니다만 높게 떴습니다. 네, 지금도 빠르게 이 진행을 했던 코너킥이었거든요. 네. 뭔가 선수들이 다 자리를 잡기 전에 이제 김혜지 선수가 공을 받아주러 갔고 그리고 그 김혜지 선수가 크로스를 시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정신력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 되면은 자, 연세기 그대로 때리는데 오늘 전환 골키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야, 사실 올 시즌 조금 서름이 많았던 전환을 골키퍼인데 자, 오늘 나와주시면 계속해서 경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계를 바라봤고 네, 이렇게 양팀의 치열한 승부가 마무리됐습니다. 한화생명 2021 WK리그 경주 한수원과 수원도시공사의 12라운드 맞대결은 원정팀 수원도시공사가 승점 석점을 드디어 오랜만에 챙기고 말았습니다.